이런 건 어떨까? 야, 이거 초딩 같아. 첫날밤인데 분위기 좀 잡아줘야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어떻게 한 지붕 안에서 여태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있어. 혜성이 살이 생겼겠다, 야. 내가 그동안 좀 아팠잖아. 그러니까 화끈하게 보상을 좀 해줘야지. 야, 이거 어때? 야, 웬일이야, 웬일. 야야야, 이거 어때? 완전 애달게 만드는 거지. 야, 혜성 씨 이거 단추 풀자 숨 넘어가겠다. 아니, 이런 이벤트가 있어줘야 긴장도 풀리고 분위기도 훅 달아오르는 거야. 긴장은 무슨, 날가몇 캔데. 근데 얼굴 왜 빨개졌어? 어? 정말 너 혹시 처음이야? 아니야, 얘. 나 경험 많지. 물론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나 이런 진짜 완전 빠삭해. 이런 필요 없다. 자신을 믿고 본능에 맡겨 내려놔. 어떻게 내려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 먹고 힘 빡 내. 근데 아, 그거. 나 오늘 힘이 너무 나는데. 나 오늘 밤에 어떡해. 그래, 하루 정도 속도 위반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럴까 그럼? 어? 남자답게? 자자자, 힘 좋은 산낚시와 문어가 왔습니다. 야, 이거. 형님, 저는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오. 오. 아, 나 이런 것까지 필요 없는 사람인데 이것도. 야, 오늘 시간 때 다들 조심해. 어? 잘못하다가 변기통 꽂아진다. 우리는 혜성이 거지. 그 어디 막내가 그... 아, 당연하죠. 여기 양념 발라가지고 제가 형님 드리려고. 어, 그렇지. 자, 그러면 복분자도 한 잔씩. 응? 우리 형님. 아유, 이 좋은 걸. 아유, 좋다. 아유, 드디어 우리 혜성이가 장가를 가는구나. 아,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 아, 자, 그 눈물 그거 좀 하지 마. 식상해. 눈물도 안 나잖아, 지금. 그건 그래. 아무튼 내가 먼저 스타트 했으니까 형도 빨리 장가 가야지. 아이고. 아, 상욱이도. 예, 그래야죠. 그래도 나이 순으로, 어? 형님 먼저 갈게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자, 우리 총각 류혜성의 마지막 밤을 위하여. 아, 잠깐만. 우리 중기 형 거. 아, 그렇지. 맞다. 자, 자, 자. 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류혜성을 위하여! 위하여! 다채로운 즐거움, JTBC.